안녕하십니까. 이슬처럼 농장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그 유명하고 달달달다고 하는 무화과 전문 농사를 하시는 무화과 형님 댁에 왔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키는 한 1m 넘게 자랐고요. 굉장합니다. 오늘 이 밭에 와서 이 밭의 주인장인 우리 분을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회숙농장입니다. 아, 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게 무화과가 어떤 종류인가요? 아, 호잉이라고 합니다. 아, 홍무화과? 네, 홍무화과. 아, 네. 많이. 네. 그러면 이거 그 여기는 주로 홍무화과하고 청무화과 두 종류를 주로 하나요? 어떻게? 네, 두 종류 하고. 아, 그 각각의 특징이 뭔가요? 홍무화과하고 청무화과? 네, 색깔도 다르지만. 네, 색깔. 네, 홍무화과는 빨갛게 익으면. 네. 겉이 빨갛고요. 아, 겉이 네. 빨갛고. 네, 와. 청무화과는 네. 좀 색깔이 파랗죠. 말 아, 파랗고. 네. 그러면 요거를 굉장히 아름답게 잘 기르셨는데 형님이 굉장히 게으르잖아요. 네. 그래서 농약을 절대 안 친다면서요. 농약을 칠 줄을 몰라요. 아, 그거 네. 치라고 좀 하면 네. 혼나죠. 그렇죠. 와, 매달린 거 봐요. 와, 많이 매달렸네. 이거 네. 한 줄기에 몇 개 매달려요? 이렇게? 한 줄기에 한 나무에. 네, 한 나무에. 가지가 한 가지가 14개 정도 있는데요. 아. 여기 네. 앞에가 7개, 뒤에 7개 줄기가 있네요. 네. 자세히 볼게요. 네. 오, 그럼 이 줄기마다 한 몇 개 달리나요? 상품성 있는 게? 한 상품성이 한 20개 정도. 20개. 네. 와. 날씨만 좋다 하면 네. 11월까지 하거든요. 아, 그럼 네. 매달 5도 생산하시나요, 생산? 8월 올해는 좀 빠르겠네요. 오. 네. 우리가 좀 관리를 겨울에 네. 잘했더니. 잘하셨네. 예, 예, 와, 좀, 벌레 먹은 거 하나도 없어. 예, 잘했더니. 와, 완전 소중해. 와, 이뻐서. 와. 아니, 저기가. 예. 빨리 익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보통 매년 8월 달에 예. 생산하고 하시잖아요. 예, 8월 중순경 한 10일 넘어서 했는데. 예. 올해도 좀, 올해는 약간 빠를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거. 무화과를 가장 내가 맛있을 때가 언젠가요? 이게 여러 달이 있겠지만 네, 8월 달에는 좀 약간 싱거운 맛이 나서요. 네. 달기는 다는데 네. 9월 달이 아. 9월 초부터 말일까지 아니면 10월 오. 중순까지 제일 맛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때 아름다운 맛을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철이 9월 달 8월 말서부터 9월 초. 아, 이거 추석 때 사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때 그럼 추석 선물로 이걸 많이 사시겠네요? 추석 때는 미리미리 네.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인기가 많아서 네, 그렇죠? 네. 아. 과일은 네. 여자들의 좋지만은 네. 무화과는 네. 싫어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할매들이 엄청 좋아하던데요? 예, 네,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네. 요즘에는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선호하는. 아, 이걸 왜 많이 먹을까요? 좋거든요. 아, 변비에. 예, 네, 식이섬유도 많고. 아. 예, 네, 이뇨작용도 이게 잘해서. 이거 하얀 네. 애기 나오네요? 와, 이게. 하얀 애기, 이게 좋답니다. 아, 이 애기. 네. 이래가지고, 그 9월달, 11월까지 판매하나요? 거의, 예, 그죠. 날씨에 이제 매여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계속 보면서. 와. 여기 묘목도 작년이나 올해 굉장히 잘 나눔 판매하셔가지고 대단한 데인데 한번 밭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이게 맛있는 이유가 저 뭐 가까운 저 앞에 줌 한번 할게요. 오, 바다가 바로 앞이네요. 예, 해풍. 예, 해풍을 맞아야 예. 이게 더 달대요. 당도가 있대요. 아, 해풍 그래서.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예. 마그네슘이나 그런 예, 것들 예. 미네랄. 예. 아, 천의 곳이군요, 여기가. 네, 그렇죠. 아. 오셔서 보시면 네. 굉장히 아주 멋있는. 오, 색깔 보소. 오, 한꺼번에 6개 달렸네요. 와, 졸졸졸 달렸어요. 저 이렇게 많이 달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이제 더 이게 자라가지고 네. 키가 크면은 네. 1m, 막 2m 정도 막 크거든요. 네네. 네. 그때 보면은 알이 네.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고름하게 그렇게 열려 있어요. 그때 참 이쁠 거예요. 아, 그럼 제가 예. 판매 한참 할 때하고 그럼 예. 한번 실례 간다면 예. 방문을 다시 한번 해서 촬영하도록 하고요. 예. 끝으로 우리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집 오시면 이제 네. 농장 찾아서 한번 방문을 하셔서 네. 맛도 보고 시식도 하시고 네. 그러세요. 우리는 이제 돈보다도 네. 나눔 하시고요. 네. 네, 또 좋은 일에 네.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신 것 같아요, 부부님이. 이상 건강한 먹거리, 네. 행복을 나눠주는 무화과 형님의 밭에서 여러분한테 무화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이슬처럼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